사람이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가 존재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후는 나를 의식하는 의식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후에 잘 된다고 하는 설교는 근본의 진리를 모르는 아두람의 귀신 신나락 꿰먹는 소리입니다.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 낙원의 행복을 만끽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신앙 지침, 절대적 비폭력을 지킨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쁨을 느끼는 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을 행복하게 돕는 사랑의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은 과학적 방법으로 DNA 복제의 혜택을 받아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인류의 최대의 사랑의 마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인류를 낙원 세상으로 인도할 인도의 장,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죽어 사후의 복을 비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먼지 흙으로 돌아간 흙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죽음은 진흙이 되는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운은 다했습니다. 경을 읽고 외우는 것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성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륵불의 운입니다. 미륵불의 시대엔 윤회도 삼매도 아닌 오직 삼팔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18세의 육체로 영생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고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